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북부 힌코플소 수컷이 세상을 떠났다. 45살의 늙은 코뿔소의 이름은 수단. 그동안 케냐 올페제타 보호구역에 관리를 받아왔던 수단은 고령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질병과 싸워왔으나 며칠 전부터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고 수의사들은 결국 수단을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었다. 수단이 죽음으로써 지구상에는 오직 두 마리의 암컷 북부 흰코뿔소만이 남게 되었다. 더 이상 북부 흰코뿔소의 번식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코뿔소 뿔이 암의 특효약이라는 헛소문이 퍼지며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고 단 세 마리의 코뿔소만 살아남은 가운데 그중 마지막 수컷이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학자들은 현재 인류에 의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한다. 수단의 죽음이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멸종의 일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970년대 이래로 척추동물의 평균 개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매년 잘 알려지지 않은 1만 개의 종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부 흰코뿔소를 번식시키려면 시험관 수정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성공 확률은 30% 정도로 매우 낮다고 한다. 수단은 제 열정이었으며 가장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죠. 시험관 수정이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끝없는 욕망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는 무책임한 지우개가 되어 북부 흰코뿔소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말았다. 물처럼 흘러가는 욕망, 흐르면서 더욱 흘러가지만 넘쳐날 바깥은 없다. 몇몇 순결한 종들이 튀어올라 푹푹 썩어가며 가뿐히 계보를 거둔다. 탐욕을 멈추지 않는다면 멸종의 지우개는 언젠가 인류마저 지워버릴지도 모른다. 우리의 자손 중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미래의 수단이 되었을 때 그 지경에 이른다면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지구는 인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인류는 지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수단의 슬픈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 코뿔소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